오늘 아침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남아있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부산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더라도 오후에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내륙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동풍이 불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지날 뿐 낮 동안 대체로 맑겠는데요. 딱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며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절기 소만인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5도, 양산 16도, 그 밖에 경남 대부분 지역들도 1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22도, 양산과 합천이 24도, 창원과 진주는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